헌법 제39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9조는 또 중요해요.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39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39조의 의미를 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국방의 의무는 외국의 침략적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국가 방위 의무이다. 그래서 국방 의무의 내용은 이제 병력 형성 의무가 있는데 이게 종종 시험에 나요. 단지 그러니까 병역법에 의하여 군 복무,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는 게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고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참가하는 것은 간접적 병력 형성 의무고 일단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와 간접적 병력 형성 의무를 통해서 군 작정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 이런 의무를 병력 형성 의무라고 해서 그게 시험에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 의무도 포함하고 병력 형성 이후 복종과 협력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종종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분리. 병역 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분리는 포함되지 않.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이제 뒤에서 판례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그 국정원 시험 요건이 병역을 필요한 사람이 요건이라고 했을 때 내가 군대에서 이제 복무 중에 그 국정원 시험을 제대 날짜가 얼마 안 돼서 근데 국정원 시험을 봐야겠는데 너는 병역 의무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행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주장했을 때 아 너는 병역 의무 지금 그 자체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받는 불이익은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이제 39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이제 그거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보실 거예요. 네, 불이익은 법적 불이익을 의미하고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헌법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 사실상 불이익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군대 갔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뭐 공무원을 거꾸로 신었는데, 그거를 다투고 싶을 때, 그거 사실상의 불이익이야.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예를 들어, 군대를 이제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역으로 딱 갔다 오고 나서, 저는 이제 26개월 갔다는데 갔다 오고 나서 책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하도 책을 안 보고 책을 보려고 했더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막 고생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신문 사설을 이제 그 뭐 그닥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그 신문 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에 딴 생각 안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도서관에서 막 보는 연습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좀 인정해 줘야 돼, 안 되냐?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뭐, 아니면 회사 시험 봐야 될 때, 그런, 그 머리가 이제 거의 돌이 된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 사실상의 불이익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법적 불이익을 의미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를 의미할 뿐,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 30, 그러니까 가산점, 제대, 그러니까 군인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거지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는 게 이렇게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가 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39조 2항의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남자의 하나의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걸 이제 왜 남자 평등권 위배 아니냐라고 이제 했는데,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재의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군 법무관 전역 후 변호사 개업지 제한. 자, 요거 그 이해하려면 이제 그 변호사법 10조 2항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판사, 검사, 군 법무관. 이게 이제 전관 예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 변호사의 개업 신고 전 2년 이내에 국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서는 3년간 개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제 판사 같은 경우에 어느 뭐 이제 대구 지방법원 판사를 하고 나서 곧 바로 개업을 하면은 그 새로 이제 이 사람은 나가고 난뭐 부장판사를 마치고 나가고 다음 부장판사 자기 후배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변호사로 들어가면 전관예우가 엄청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지 제한을 둔 거예요. 근데 군 법무관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군 법무관 전역 후 변호사 개업지 제한과 관련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즉시 개업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개업지를 선택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바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자는 전역 후 변호사로 개업함에 있어서 개업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말미암아 불리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39조 2항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군 법무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 군인에 대해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는데, 가산점 제도는 헌법 39조 2항의 범위를 넘어서 일종의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 것이면 이는 39조 2항의 근간 제도라 할수 없다고.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헌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할 것이므로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저는 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로 할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정원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 공고 중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한 부분이 39조 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사건 공고는 현역 군인 신분자에게 다른 직종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 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으로서 병역 의무 중에 받는 불이익에 해당할 뿐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39조 2항에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볼수 없다고 했다는 거. 자, 이렇게 39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